제갈 성렬 이사 감독님, 현역 시절을 되돌아보실 때 이렇게 선수촌에서 영적 양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큰 힘이 됩니까?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죠. 장님 생각 어떠세요?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안될것 제가 생각할 때는 같아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만에 3학년 때 최연소로 이제 국가대표 태릉 선수촌이라는 꿈에 그리던 그런 데를 입성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태릉 선수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335 운동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적도 기억이 나고요. 또 어느 이 구석진 건물 앞에서 의자 있는 데서 단순히 모여가지고 유도장에서 모여서 기도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사실 그 예배 드리는 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거기 계신 높으신 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보는 것도 눈치 보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예배당이 생겨나고 어느 순간 윤동신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모든 선수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유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태릉 선수촌의 이 스케줄이 어마어마한 스케줄이에요. 정말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육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병도 많이 들고요. 운동해야죠. 선생님 시중 들어야죠. 선배들과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를 또 감당해내야 되죠. 또 성과는 이뤄야 되죠. 선수들이 이 겪는 또 스트레스 받는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저희들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샬롬에 우리가. 근데 그 안에서 일주일에 들어가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또 말씀을 인해서 재충전되고 또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을 입고 나머지 그 순간에서 희망을 갖고 다시 운동할 수 있게끔 다시 그렇게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저희들은 행복하고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마 일반 선수들이 들어와서 와또 우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수들이 들어와서 똑같은 거를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우리 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더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예.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